시작하자. Chapter 11. 비교 대상 A와 B는 문법적으로 그리고 의미적으로 대등한 것이다. 뭐 이런 거 읽어봤자 의미 없지. 바로 보자고. She's taller. 그녀가 더 커요. 지금 than her friends are. 그녀의 친구들보다. 그러니까 친구들보다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지. She's taller now. 그녀가 키가 더 커요 지금 than 5 years ago. 5년 전보다. 5년 전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이건. Drivers가 are more likely to stop. 멈출 가능성이 높아요. 걔네들의 차를 for pedestrians, 보행자를 위해서. In marked crosswalks에서 표시된 횡단보도에서 then at unmarked ones,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곳보다. 곳에서 보다. In the summer. 여름에는 the humidity of 서울의 습도가 is higher, 더 높아요 than that of New York. 뉴욕의 습도보다. 요 대신 humidity를 받은 것이지. 만약에 받는 게 복수면 여기 대시 아니라 도우즈라고 하겠지. 끄덕 끄덕. Sometimes walking on foot. 때때로 걷는 게 is faster, 더 빠르고 safer, 더 안전해 than moving by car, 차 타고 움직이는 것보다. When the roads are congested, 도로가 막힐 때. Sunspots are almost as mysterious now as in Galileo's time. 어? 태양 흑점 말하는 것이지. 이게 거의 신비롭죠. 지금 갈릴레오 시기만큼이나. As is now은 앞에서는 so로 보고 해석을 따로 안 해도 됨. 뒤에서는 처럼 아니면 만큼을 붙이면 된다 그랬어. 리서치가 컨펌 확실합니다. 그 발견은 어떤 발견? The when verbal and non-verbal cues conflict. 언어적인 그리고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상충할 때 비언어적인 단서들이 좀더 믿을 만하다라는 그런 발견을. 그렇지? 이거는 지금 동격 대시지. There were dairy products. 유제품들이 있었습니다. Stacked up. 쌓였었던 in the fridge에. 냉동실에. The older must be after their expiration date. The older dairy products를 말하는 것이지. 좀 오래된 유제품들은 틀림없습니다. 걔네들의 그 만기일이 지났음에 틀림없습니다. Make such friends, such as네. 그런 친구들을 사귈 어떤 친구? As will benefit you. 너한테 득을 줄 그런 친구들을. Don't use more words. 좀더 많은 단어들을 사용하지 말아라. 좀더 많은 말을 하지 말아라. Than are necessary. 필요한 것보다. 요거 뭐야, 지금? As하고 than을. 우리 유사관계 대명사 파트에서 했었던 거야. As, than, but. 요렇게. 굳이 말하자면, make such friends as the friends who will benefit you. 요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된 것이지. 반복하기 싫어서. 그리고 이것도 then the words which are necessary 정도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반복하기 싫어서. 여기 말했잖아. 말했잖아. 뭐하러 또 쓰냐 이거지. 선행사가 없어지면 얘네도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너네도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니네들이 그 의미를 대신하렴. 그래서 관계대명사하고 유사한 역할을 하는 애들. 유사관계대명사 그런 거야. 그치? obesity, 비만이 contribute, 기여합니다. 좀더 많이 to diabetes에, 당뇨에, then does inactivity, 비활동성이 기여하는 것보다. 요건 지금 contribute 받은 것이지. rumor가 is as hard to unspread. 이게 어려워. 안 퍼지기에. 안 퍼지기가 어려운 거야. 버터처럼. 오케이? 일종의 이중 부정이지. Hard. 아니 그러면 뭐야? 퍼진다라는 거 뭐만큼이나? 버터만큼이나. 루머가. 내 생각에는 말이지, people이 take me 취하는 것 같아. 나를 as seriously as I want them to. 아주 진지하게. So 왜 뜻이라 그랬어? 뭐만큼이나? 내가 원하는 것만큼이나. 걔네들이 나를 취하기를, 즉 나를 받아들이기를. 끄덕끄덕. 사람들이 내가 그들이 나를 갖다가 진지하게 여기는 것만큼 걔네들이 나를 여기고 있는 것 같아. 그 얘기라고. They take me. 걔네들이 여기어 나를 아주 진지하게. As I take myself.
내가 나 자신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처럼. 됐지? Raising a child as adoptive parent. 한 아이를 갖다 기르는 것. 입양한 부모로서. 요건 로서지. 그것이 is no less than over. 자, no less than, 뭐, 내가 뭐라 그랬었지? 우리 기본편에서 이거 했었어. No less than, no more than. 간단하게만 정리할게. 기본편에서 했으니까. 그다음에 not more than. 답만 얘기하자고, 여기서는. Not less than. 이렇게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no than, no than은 뭐라고 그랬었지? equal로 뭐라 그랬었어, equal로. 오케이? 이 앞쪽에 A, 뒤쪽에 B가 있으면은, 얘하고 equal로 보는 거야. 자, 그다음. not은. 여기 T하고 M이 있어서, at most로 보기로 했고, not more than은. 다음에 얘는 T하고 L이 있어서, at least. 로 보기로 했지. 여기 TL, TM 이렇게 됐지? At most는 기껏해야라는 뜻이고, 기껏해야. At least는 적어도라는 뜻이지. 자, 뉘앙스가 어때? 기껏해야는 별로지, 마이너스지. 적어도는 적어도 예, 90점 나와.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는 이 상으로 해석을 하면 되고, 기껏해야는 이 하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다. 얘네들은 이퀄로 보는데, 응? 그런데, 요 녀석이 좀 유주의 인물이에요. 인물은 아니지. 하여간 주의해야 될 녀석이야, 노멀드는. 이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 부정의 의미를 뒤쪽에도 붙여줘야 됩니다. A가 아니야. B가 아닌 것만큼. 끄덕끄덕? 아니다, 아니다라는 말을 붙여줘야 돼. 무슨 말이지? 이거 보면 알아. 자, 그래서 저건 no less than이니까 뭐라고? 좌우 퉁치면 되는 거라고. 고귀하다 이거야. Being born as parents. 생물학적인 부모가 되는 것만큼이나. 낳은 부모만큼 고귀하다 이거지. 자, 그 다음. No less than 20,000 spectators가 were present. No less than, equal이라 그랬어. 그러면 2만 명의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At the baseball stadium에. 되니? 야구장에. We have no more right. 우리는 권리가 없어요. 어떤 권리? To consume happiness. 소비할 권리. 행복을. Without producing. 그 행복을 갖다가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소비할 그런 권리가 없어. Then, to consume wealth. 부를 갖다가 소비할 권리가 없는 것만큼. 주의해야 돼. Okay? Without producing. 그 부를 만들어내지 않고서, 소비할 권리가 없는 것처럼. 행복도 마찬가지야. 그 얘기지.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선생님 여기 지금 주어 동사가 안 보이는데요? 여기 뭐야? We have a right. 여기가 아니라 이쪽이지. Then we have a right to consume wealth. We have a right이 생략이 된 것이지. 반복하기 싫어서. 됐니? 주의해야 돼. No more than 나왔으니까 equal. 알았어? 자, 그런데 뒤에 지금 주어 동사가 생략이 돼서 주어 동사를 볼줄 안다라는 전제 하에 양쪽에다 부정의 의미를 넣어줘야 돼. 정신 바싹 차려라. 자, 헬렌 켈러는 was no more than 2 years old. 2살이었어요. When she became blind. 그녀가 눈이 멀고, 그 다음에 death. 귀가 먹었을 때. equal. 됐지? Telling the truth, 진실을 말하는 건 and making someone cry, 그리고 만드는 거, 누군가가 울게. 그렇게 하는 게 이제 sometimes, 때때로는 just as bad. 보어는 형용사, 보어 자리니까. bad가 답이죠. 나쁜 거야. as telling a lie, 구라를 치는 것만큼, 그리고 만드는 것만큼 누군가를 미소 짓게. 됐나? An image가 has a much greater impact. 훨씬 더 커다란 영향을 가집니다. On your brain and then words보다, 말보다. 그의 설명으로 넓은 신경. From the eye, 눈으로부터 오는 신경. To the brain까지. From A to B네. 눈에서 뇌로 가는 그런 신경들이 are 25 times larger. 25배 더 커요 than the nerves. 그 신경들보다. From the ear to the brain. 귀에서 뇌로 가는 그런 신경들보다. TV shows가 were
More popular, 좀더 인기 있었어요. A decade ago, 한 10년 전에 than they are now. 걔네들이 지금 그런 거보다. 다시 말해서, 걔네들이 지금 popular, 인기 있는 거보다. 되니? popular 쓰기 싫으니까 생략한 거야. 나오 다음에. 항상 반복되는 거는 얘네들 안 쓰려 그래. 당연한 거야. 그럼 우리도, 안 쓰면 돼. 그게 익숙해지면 되는 거야. 그걸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 습관 아주 못된 습관이야. 알았나? 뭐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직업병처럼 하겠지만은, 너네들은 그냥 지금, 보다.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인지가 나와야 된다고. 나와, 니네들. 원수위급 이상의 뇌를 가졌으니까. 알았나? Not because they were better. 그게, 뭐야. 그 당시 TV쇼가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but because, 나라의 법이지.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We had a fewer alternatives.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를 갖는 것이야. 대안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야. To compete, 경쟁을 할 대안들이. For our screen attention에 대해서, 우리의 뭐, 화면 집중에 대해서. 되니? 바이스탠더즈가 sometimes see more. 구경꾼들이 때때로 봅니다. 좀더 많이 된 those 얘네들보다 어떤 애들? Who play the game, 게임을 하는 애들보다. Plenty of light, 많은 빛이 is not less necessary. Then, fresh air. Not less than 나왔네? 아까 뭐라 그랬었지? 그럼 이상이라 그랬었지. 이상. Fresh air. 이상. 필요합니다. 필수적입니다. For good health에. 좋은 건강에. 알았지? For a party of not less than 30. Not less than 또 나왔네. 30명 이상의 party. 뭐, 단체에 대해서 reduce the fares가 줄어든 요금이 are allowed, 허락이 됩니다. 깎아준다라는 얘기지. 30명 이상 오면. 파리는, 그룹을 말하는 거야. 단체. 알았지? Responding to a request. 반응하는 거야. 요청해. With an absolute. 절대적인. There is just no way. 방법이 없어. I can't do it. 내가 그것을 할수 있는. But good luck. 하지만 행운을 빌어. 나는. 절대적인 지금 요거를 지금 꾸며주는 거야. Absolute이. 요 구절을 알았나? 절대적인 이렇게 그냥 딱 잘라 말하는 게 여기까지지. 딱 잘라 말하는 게 is a greater favor. 더 커다란 호의인 거야. 대 뭐보다 answering 응답하는 것보다 지금 얘랑 병렬이지. 그러니까 answering이다. With a maybe 뭐 아마도 if I have a chance 만약에 내가 뭐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을 가지고서 대꾸를 하는 것보다. 근데 이런 건 뭐야? 이런 말은 That's never going to happen. 결코 발생하지 않을 그러한 일이지. 됐나? 거절할 때는 그냥 칼같이 딱 잘라서 거절하는 게 낫다. 그 얘기지. 그 다음, we calling an interview. 녹화를 하는 거야, 인터뷰를. 뭐, 녹음을 하는 거야. 그게 is easier. 좀더 쉽고, and more thorough. 좀더 철저해요. And can be less unnerving. 그리고 덜 긴장을 줄수 있어요. 저 인터뷰이한테, 인터뷰를 받는 애한테. 인터뷰 하는 사람은 인터뷰어. 인터뷰를 받는 사람 인터뷰이라 그러지. Then, seeing the interviewer, scribbling in a notebook. 보는 것보다, the interviewer가 scribbling, 끄적끄적거리는 것을. In a notebook에. 그렇지? see, 지각동사고, 목적어, 목적격보. 됐나? In life, 삶에서 what happens 발생하는 거, to you, 너한테. 그게 isn't as important.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큼? 발에 앞에서 발생하는 것만큼 너 안에서 The important thing 중요한 것 in science에서 그것은 is not so much to obtain new facts 획득하는 것이 아니야 새로운 사실을 그게 아니라 뭐야 그러면 발견하는 것이야 새로운 방법을 어떤 방법? 사고하는 방법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은 뭐야? New facts지 오케이? 앞에 언급된 복수는 Not so much A as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Not so much A as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Not so much A as B, 그러면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중요하니까 내가 세번 얘기했겠지. 이렇게도 얘기해. Not A so much as B. 이렇게도 표현해. 마찬가지 뜻이고. A willingness to pay higher prices. 기꺼움. 내고자 하는. 좀더 높은 가격을. 오케이? 기꺼이 좀더 높은 비용을 내고자 하는 것이 isn't due to a desire 열망 때문이 아니야. due to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이지. 오케이?
내 친구들 뭐 owing to, 어? 뭐 because of 이런 친구들 있지. 열망 때문이 아니야. 어떤 열망, 획득하고자 하는 열망, 더 나은 품질. 에, 에. So much 여기까지. 대신에 뭐야? To advertise 광고하고자 하는 거야. With 불을 불을 과시하고자 하는 거야. 되니? 이것도 not so much as 비야. Not so much. 오케이. 지금 여기 끼어들어간 거지 이게. Not a so much 아까 말했던 거. 끄덕끄덕. Not a so much as b. a가 아니라 b다라는 뜻이야. A person who can speak many languages. 사람, 어떤 사람? 말을 할수 있는 사람, 많은 언어들을. 그 사람은 is not more valuable than a person. 이 사람보다 가치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기억나? Not more than. 이하라고. 알았니? 어떤 사람? Who can listen? 들을 수 있는 사람. In one. 한 언어로. 지금 뭘 강조하고자 하는지? 경청의 중요성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알아들었나? 오케이? 아무리 많은 언어를 얘기해도 한 언어를 경청할 수 있는 것보다는 같거나 아니면 그보다 낫다고. 알았니? 이하라고. 자, I used up my allowance. 내가 다 써버렸어. 그냥, 선생님, 뭡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used, 사용했다고. of은 다 써버린 거야. 강조한 거야. 쭉다 써버린 거야. My allowance를. Buying a concert ticket. 사는데. 어? 콘서트 티켓을 써. I have not more than 1,000 won now. Not more than이지. 그러면 이하죠. 지금, 천 원도 안 남았어. 이런 뜻이지. 됐나? 티켓 사는데 용돈 홀라당 써버려가지고. 언제 없앤다고? 강조할 때. The flower that blooms in adversity. 자, 꽃, 어떤 꽃? 꽃 피우는 꽃. 오케이? 만개하는 꽃. 역경에서. 그것이 is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거야. Of all, 모든 것 중에. 요 5분은 중에야. 엉망의 뜻이야. The greatest education. 가장 커다란 교육. 가장 훌륭한 교육.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게 is watching. 보는 거야. The masters를. 대가들. At work. 일하고 있는. 오케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 응? 그건 대가들을 지켜보는 것이야. Speak. 말해라. When you're angry. 네가 화가 날 때. And. 명령문 다음에 and 뭐야? 그러면이지. 그러면 너는 make the best speech. 최고의 연설을 만들게 되는 것이야. 어떤 연설? You ever regret. 네가 그 언제고 후회를 할. 가장 멍청한 연설이 되는 거라 이거지. 가장 멍청한 말이 되는 거라 이거지. 화날 때 말하면. There is no revenge. 복수 없어. So complete. 그렇게나 완전한 복수 말이야. 뭐만큼? 용서만큼. 오케이? 그러니까 용서가 최고의 복수다라고 뭐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개 같은 소리지. 복수는 제대로 해야지. 무슨 소리야? 농담이야. There is nothing more dreadful. 좀 더, 뭐 끔찍한 게 없어요. Then the habit of 다 의심의 습관보다 의심하는 습관. 나 이걸 동격이 오브라 그러지. It is a poison. 그것은 즉이 의심하는 이 습관은 포이즌이야, 독이야. That this integrates. Integrate이 통합하다고. 디스는 게 반대겠지. 와해시켜버리는. 우정. 그리고 breaks up. 마찬가지로 이것도 부숴버리는 것이지. 와해시켜버리는 것이지. Pleasant relations를 유쾌한 관계를 갖다가 깨버리는. 됐나? The supervisor, 그 감독관이 works 일을 합니다. As diligently. 부지런히. 뭐만큼? Any member of staff. 그 어떠한 직원, 멤버만큼, 내가 알고 있는, in this company에서. It's no wonder. 이시 가짜, 대시 진짜. 응? 선생님, 대시 어딨나요? 보여야지. 왜?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됐나? 그거 의아한 게 아니야, 뭐가. 걔가 받은 게, 응? 어? 걔가 얻어낸 게. The employee of the year award. 올해의 뭐 직원 상을 됐나? 자 다시 한번 여기 지금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여기 접속사 대시 생략이 된게 보여야 된다고 알아들었나? 이시 가짜 대시 진짜야. 그리고 윈은 무슨 뜻이라 그랬었지? 윈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 얻다, 얻다, 캐시라는 뜻이라고. Audiobooks are growing faster. 지금 오디오북이 막
커져가고 있어.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Than any other format. 그 어떤 다른 포맷보다. Including print and e-books를 포함해서. Because of the convenience of multitasking. Multitasking의 편리함 때문에. 오케이? 정말 고마운 거야, 이거 오디오북은. 오케이? 팟캐스트 뭐 이런 거 진짜 너무 유쾌해. 딴짓 하면서 운동을 하던가 아니면 운전을 하던가, 뭐 걷던가 그러면서도 지금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아주 유익한 컨텐츠를. The more man meditates upon good thoughts. 더비더비네. 몸 하면 할수록 더욱더 모호하다. 더 많이. 이 사람이 명상을 하잖아? 좋은 생각에 대해서? 그러면 더 better will be. 더 나아질 거야. His world, 그의 세계와, The world large. 뭐 대체적인, 뭐 전반적인 그런 세계가. 그의 세계는 그의 머릿속에 있는 세계를 말하는 것이지. 정신세계. 알았어? 그의 세계와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세계가 더 나아질 거야. 됐나? I think of a life. 나는 생각한다. 삶에 대해서 as a good book으로서. 좋은 책으로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야. The further you get into it, 더 멀리. 네가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the more it begins to make sense. 더 많이 그게 말이 되기 시작하죠. 끄덕끄덕. 자, 이건 직역하면 make sense. 감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일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말이 되는 거야. 알아들었나? 이시 가리키는 건 뭐야? 인생을 말하는 것이지. Life isn't. The quicker you know what you wanna do, 더 빨리. 아, 이거 잘 들어, 잘 들어. 내가 맨날 강조하는 거잖아, 너네들한테. The quicker, 더 빨리 you know, 네가 알면 알수록, 뭐를? What you wanna know, what you wanna do, 네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네가 더 빨리 알면 알수록, in terms of career, 직업의 관점에서, 알았나? 직업의 관점에서, 직업의 측면에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better. 알았어? 더 좋은 거야. 이 더비격급, 더비격급은 비동사 아니면 주어 비동사를 잘 생략해. 알아들었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The more, the better. 알아들었나? 주어랑 비동사 다 날려버린 거지. 이것이 gives stronger reasons. 이게 주는 거야. 좀더 강한 이유를. 어떤 이유? To apply. 적용시킬 이유, yourself, 너 자신을.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자신을 갖다가 완전히 몰입시킬, 완전히 전념시킬 이유를. 언제? 응? 예를 들어서, everyone에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is out there, 저기 바깥에 있을 때, 파티하면서, 남 놀고 있을 때. 오케이? 너는 네한 길을 열심히 묵묵히 하는 거야. 나는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거야. 나는 훌륭한, 자동차, 디자이너가 될 거야. 그걸 미친 듯이 하는 거라고. 알았니? 디스가 가르치는 건 뭐야? 더 빨리 아는 것이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를. 알아들었니? 그걸 반드시 네가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갖고 있으라고. 이게 계속 바뀔 거야. 알았어? 사람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돼. 명심해라. Throughout human history, 인간의 역사를 통하여 people이 have been trying to send, 보내려고 노력을 해왔어. Information, 정보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빨리, faster and faster, and store, 그리고 저장하려고 또 노력을 해왔어. 정보를. In smaller and smaller media. 좀더 작은 미디어 안에다가. 오케이?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로, 뭐지? 영상물을 보았는데, 비디오 테이프에서 뭐로 바뀌었지? DVD로 바뀌고, DVD에서 USB로 바뀌고, USB에서 뭐 이제 뭐, 클라우드 뭐, 엔드라이브 뭐 이런 거, 엔드라이브 맞나?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걸로 다 바뀌어버렸잖아. 안 갖고 다니잖아. When you are typing with your thumbs, 네가 타이핑을 할 때, 너의 엄지손가락으로, you need to save your effort. 너는 저축할 필요 있어. 저장할 필요가 있는 거야, 너의 노력을. By communicating, 의사소통함으로써, with as few letters as possible. 자, few니까, 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거의, 지금 문자를 갖다가 사용하지 않고서, 가능한 만큼. 됐나? So, 그래서 text message symbols가 문자 메시지 심볼들이 were created 만들어졌지. As a shorthand, 뭐 속기로 아주 짧은 그런 표현으로 속기로 for users 사용자들을 위하여 the richest or most powerful man 가장 부유한 아니면은 가장 강력한 그런 사람도 cannot buy 살수 없어. Even one more minute of time 심지어 추가의 그런 1분도 in a day 하루에.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뭐 정해졌다 이런 의미지. 끝났어?